오늘은 파나소닉 카메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링크도 내용에 넣어놓겠습니다. 루믹스 GH5 Mark2는 뭐 10비트 420, 작게 60프레임으로 와이파이 라이브 스트리밍 업그레이드와 손떨방까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캡처 카드나 아니면 다른 기기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했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더욱더 스무스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되어서요. 간편하게 또한 더 카메라 자체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3MP 마이크로 포 서드로 GH5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업그레이드는 안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카메라 곳곳에 그 빨간색이나 뭐 띠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서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메모리 카는 듀얼 슬롯으로 풀 HDMI 그리고 USB-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해졌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K 60프레임 촬영 시 HDMI 송출과 그 다음에 지브라 옵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픽처 프로파일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색감을 더욱더 살리고 하지만 V-Log 자체는요 GH5에 사용했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 모니터도요 GH5보다는 150% 정도 밝아져서 밖에서 스크린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GH5 마크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GH52가 아니라 아마도 GH6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GH52를 사야 하나 아니면 GH6를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GH6에 관해서는 아주 많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닌데요. GH6는 새로운 센서와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서 카메라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화소는 뭐 24MP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7K 그 다음에 60프레임 10비트 영상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4K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시네마 4K 60프레임 모드에서는 촬영 리밋이 없고요. 또 발열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지금 GH5-2는 1700불로 공개가 되었고요. GH6는 아마도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4K 120프레임에서 크롭이 들어가는지, 새로운 센서이기 때문에 바디 디자인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LCD 스크린이 어떻게 바뀌고 또 소니 FX3처럼 펜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발열을 컨트롤할 것인지 등등 아직 궁금한 점은 많은 것 같은데요. 2021년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점점 GH6에 관한 소식이 몇 달 안에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파나소닉을 사용해보지 못했지만요. 많은 유저분들이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슈화가 많이 됐었었는데 요즘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많은 카메라 회사가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루믹스 GH6에서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될지 그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카메라 소식은 여기까지고 미국에서 예약 판매 링크를 내용에 넣어놓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